제 모습은 좀 이렇지만 나름 대학 시절 제가 07학번이거든요. 07학번 우리 연세대 시절 때 나름 좀 열심히 했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민감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진짜로 눈물이 없거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때는 아 이거 이거 좀 잘못된 거 있다. 이거 이거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바꿀 수도 있나 이거? 제가 바꿔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레골라스 남준재입니다. 네. 스페이드 감독이기도 하고요. 왜 여기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PD님께서 제 이름 한번 검색해봐라 해서 거기에 뭐 나무위키라는 거 있는데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오. 첫 번째 메인 사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아, 오, 잘 나왔는데 이거 지금 현재의 나 모습하고 많이 다른데 서울 벽산 플레이어스 넘버 9 공격 코치. 아 이거 벽산 플레이어스라는 우리 이제 K5 리그에 참가하는 이제 팀이고요. 여기서 제가 공격 코치 이제 코치 역할을 하면서 저도 같이 훈련도 하고 경기도 뛰기도 하고 선수들 지도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출생 맞아요. 저는 이제 경상북도 경주 출생이고 키 183, 체중 75. 멋있다. 이거 제가 거의 제가 한 13년? 10여 년 프로 생활하면서 유지를 계속했던 몸무게고 지금도 은퇴하고 지금 이제 1년 다 돼가지만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이 안 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기 소속 2010년에 프로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데뷔를 해서 2022년 서울 벽산 플레이어스 FC로 마무리했네요. 개요 이제 일 개요가 시작되는데 여기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사내 이사 어드바이저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 권익 인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 친구들 프로 선수를 꿈꾸는 우리 소년 친구들한테 장학 지원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멋진 것도 하나 있다. 발견. 연세대학교 시절 연고전 맞아 득점을 기록하며 주목받는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라고 딱 되어 있는데 또 대학교 시절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제 모습은 좀 이렇지만 나름 대학 시절 제가 07학번이거든요. 07학번 우리 연세대 시절 때 나름 좀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총 4번의 고려대학교와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 9월 달에는 진짜로 축제인 정기전 말고 이제 전국 시합에서 만나는 총 4번의 이 시합에서 제가 운이 좋았지만 4번 다 아마 결승골을 넣어서 다 승리를 했어요. 2008년도가 아마 저희가 가장 좋았던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 때 저희 팀이 아마 가장 좋았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선배님, 저희 친구, 저희 후배들 모두 다 열심히 해줘서 그때 참 이제 좋았죠. 그래서 여기 다 누가 이게 해주신지 모르겠지만은 멋지게 해놨네요. 2010년대 드래프트 1순위로 당당하게 인천 유나이티드로 신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 이건 잘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민감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트레이드 얘기도 나오는데 트레이드로만 따지면은 인천에서만 2번 그리고 뭐 이적도 많고 팀도 많이 다녔어요. 다녔고 이게 트레이드라는 게 조금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는 로컬룰은 맞아요. 맞는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저도 이제 선수협회에서 말은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는 선수 동의 없이 함부로 트레이드 안 된다. 그거 요즘에 축구 팬들도 꼭 지켜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레골라스 건재했죠. 항상 건재했어요. 지금도 지금은 살짝 조금 그래요. 지금은 조금 요즘에 좀 무릎도 많이 아프고 좀 근데 그래도 여전히 손으로 쓰는 활은 쏠 수 있다. 쓸 수 있고 여기 보면은 2018년도 때 제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첫 골 넣었을 때가 7월 22일 아마 시즌 두 번째 경인 더비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종진영이 패스 넣고 아길라르가 패스하고 이제 종진영이 어이스터에서 제가 이제 골을 넣었죠.
아, 이거 요거 좀 잘못된 거 있다. 요거 거슬기의 부족한 활동 반경을 직접 뛰면서 메어 수비에다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슬기형 고슬기 선수가 부족한 활동량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잘못된 이제 평가. 이건 진짜 잘못됐고, 슬기형이 아마 가장 많이 뛰셨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벌써 지금 30대 중반 나이였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후반기에 진짜 극적으로 잔류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제가 가장 생각하는 큰 이유는 골슬기란 선수가 정말로 많이 뛰어주고 정말로 팀에 헌신했기 때문에 라고 이거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바꿀 수도 있나 이거? 이거 제가 바꿔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야, 이거 경기 끝난 후 서포터즈가 그의 선수 코를 불러주자 남준재는 눈물을 보였다. 아,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진짜로 눈물이 없거든요. 냉정하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조금 좀 많이 진지한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때는 그날 서포터즈 앞에서 콜선 불러주셔서 눈물 정말 많이 흘렸고, 라커룸 들어가서 또 많이 울었고, 그리고 집에서 들어와서 자기 전에도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흘린 이유는 제가 굳이 지금 여기서 말 안 해도 우리 팬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인천을 다시 돌아가기까지 정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많이 힘든 거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그리웠고 많이 또 이 가지고 있던 게 한 번에 이제 튀어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 제가 18년 때 아마 우리가 서울전 경인더비 이제 인경더비 서울전 이기고 그 다음에 전남 드래곤즈 원정 경기였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부러지고 이제 조금 이제 회복하다가 중간에 새끼손가락 똑같은 부위 한번 더 부러지고 그리고 아물쯤에 또 한번 더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더 부러지고 총 지금 세 번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철심 이제 나사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위험하다 그냥 바로 수술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경기 18년도 때 그 마지막 경기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무리해서 기우스를 하고 경기를 했고 다행히도 이때 골도 넣고 그리고 페널티킥 유도도 해하고 해서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경남전에 그 용병 선수랑 아마 그 친구 이제 이름은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용병 선수랑 제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의식을 잃어가지고 거의 의식 잃고 병원에 도착해서 눈 뜨는 데까지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거 한번 쓰러지고 나서 1년 반? 거의 한 1년 동안의 후유증을 계속 겪었어요. 계속 이제 말 그대로 어지럽고 구토 증상 있고 이제 이거를 조금 힘들게 이제 보냈었어요. 아마 조금 이제 시즌 후반 가면서는 조금 좋아졌는데 시즌 초반에 그 진짜 그때 초반에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좀 주장으로서 진짜 책임감을 다 하고 싶어서 조금 버티고 했던 것도 있어요.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은 그게 좀 계속 전분상으로 일어나서 팀에 조금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욕심이라보다는 조금 책임감을 다 하고 싶어서 조금 그리고 또 트레이드 나왔다 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 우리 실버 버튼 딱 뜨면은 집중적으로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한번 할게요. 아, 포항 스틸러스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포항 스틸러스 제가 제주에서 이제 2020년 7월 달 후반기에 제가 이제 포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은 조금 감독님한테도 뭐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진심으로 이제 조금 감사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때 좀 무릎 부상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제 스스로도 좀 경기에 이제 투입되기가 조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힘든 부분이 있는 와중에도 제가 선배로서 베테랑으로서 그 좋은 팀 분위기에서 뒤에 있는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경기에서 화이팅을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잘 도와줘서 팀을 융화시키는 역할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그때 제가 스스로가 처음으로 이제는 나도 이제 마지막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고요. 아쉽게도 이제 포항이라는 이제 계약이 종료됐고 뭐 이제는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찰나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경주 한수원. 아, 잠깐 출생지 말씀드렸죠. 저 경주 출신이고 또 감사하게 감독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제 모습을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경주 한수원이라는 팀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 뭐 아쉽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퇴라는 거는 후회 안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쉬움 무조건 남아요. 아쉬움 남고 그리고 후회는 없죠.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고 선수로서 더 활동하고 싶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거는 당연하고 벽산 플레이어스라는 팀에 가서 코치 생활도 하고 같이 선수들하고 재밌게 즐겁게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죠. 윙이지만 크로스보다는 본인이 몰고 간 이후 직접 슈팅을 때리는 것을 즐기는 정연적인 인사이드 포워드다. 인사이드 포워드다. 인사이드 윙어죠.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해. 이건 좀 잘못됐어.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했지만 2012년 인천토론 당시에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팀원들과의 팀플레이나 골 결정력도 상당히 수준으로 올라와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 주가 상당히 오르는 걸 맞고 요거 좀 아쉬워요.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했다. 좀 살짝 인정은 하지만은 골 결정력 그렇게 많이 부족했나? 그때 당시에 신인이 제가 알기로 4골 뭐 5도움 7도움 했으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오네. 2018년 이후 남재는 과거보다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수비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지만은 이건 이미 2012년부터 늘 해오던 거였어요. 2018년 때가 아니고 12년 때부터. 마무리 됐네요. 레골라스 남재는 이만 물러갈게요. 네, 저도 이거 할 줄 몰랐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